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진짜 오랜만에 이 땡땡들을 만납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얘네들. 제가 2020년 한 4월달쯤에 이 것을 처음 했는데 2019년에도 했어요. 자 과연 무엇?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이야 오랜만이죠 진짜.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이걸 잡았습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이걸 또 잡았었는데 네, 오랜만에 잡아요. 네. 자 보면은 여기 메뚜기가 있는데 잠깐만요. 네, 여기 보면은 여기 여치 한 마리 있고요. 새끼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여치가 또 있습니다. 여치 두 마리.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마리가 있습니다. 네, 여치는 세 마리 잡았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자, 여기 또 있습니다. 네, 여치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여치도 여치가 있고 자, 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여기 메뚜기가 있는데 메뚜기 잘 안 보여요. 자, 어디 있을까? 있나? 자, 지금 여치밖에 안 보이는데요. 잡았었는데 아 여기다요 여기다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제가 자세하게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걸어가고 있어요. 보이시죠? 메뚜기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팥중이에요. 얘가 그냥 메뚜기는 초록색인데 팥중이에요. 검은색. 검은색이 팥중이입니다. 여기다 위에 보면 셀프로 무당벌레도 잡았어요. 여기 보이시죠? 검은색인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어디 갔지? 있습니다. 저기 걸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와, 애가 그냥 무당벌레가 아니고 28점막이 무당. 그 다음에 새끼 여치가 또 있고요. 뭐지? 잠깐 맞붙었는데. 뭐야? 너는 뭐야? 천하인가? 치우도록합니다. 무당벌레. 지금 여치 세 마리가 지금 또 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메뚜기는 저기 아래에서 가고 있고 아 평화로운 곤충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또 있고 네, 여기도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메뚜기가 지금 여기 또 가고 있습니다. 자 카메라. 여치가 있고 메뚜기는 여기 있습니다. 팥중이에요. 네, 여치는 이렇게 세 마리가 있고요. 네, 여기 한 마리 있죠. 그 다음에 위에 무당벌레가 또 있습니다. 아 무당벌레 진짜 귀여워요. 근데 아까 제가 잡았을 때 짝짓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새끼인데 와 진짜 좋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